자연어 1팀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은 Exploiting Close Questions for Full Shot Text Classification and Natural Language Inference라는 논문으로 Pattern Exploiting Training이라는 PET를 이제 소개하는 논문으로서 이제 이 발표자를 준비해 이제 김재민, 김지현, 백지훈, 주정환, 최상우님이 이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퓨샷에 대해서 뭔지 이제 살펴보고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는 이제 자연어 추론이라는 한국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인풋으로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 프레미스로 이제 전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하이퍼테시스 이제 가설로 주어지는데 이제 전제가 주어지면 이제 가설에 대해서 그 전제가 가설이 이제 전제에 따라서 참인지 중립인지 혹은 이제 모순이 있는지를 이제 맞추는 태스크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샷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퓨샷에 대해서는 총세 가지에 대해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로샷입니다.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디스크레션이 주어지고 바로 예측이 수행되는 형식인데 첫 번째로 이제 만약에 이제 Translate English to French란 이제 영어에서 프랑스어로 이제 번역을 할 거야라는 이제 그런 학습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치즈는 이제 마스크 대해서 이제 이 토큰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원샷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태스크 디스크레션이 주어지는데 한 가지 예시를 추가적으로 주고 그 다음 예측이 진행되는 방식이고 퓨샷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예시가 주어진 다음에 이제 예측이 수행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논문 저자들은 이제 제로샷 세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 이따 설명을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들은 기존 NLP 태스크들은 이 라벨드 이그젬플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런 라벨드 이그젬플을 구축하는 데에는 매우 많은 코스트가 소모가 되고 이에 따라 이 라벨드 이그젬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이제 구축이 될 경우에는 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적용이 되더라도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이제 논문에서 보여주었는데 이런 T1, T2가 이제 인풋으로 주어지고 이 해당하는 문장에 대한 라벨이 이제 각각 주어졌을 때 과연 T3를 이두 문장만 보고 예측을 할수 있냐? 라면 솔직히 이것에 대한 정확도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들은 이러한 그두 문장에 대해서 단순히 라벨이 아니라 그냥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제 디스크립션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적은 수의 이그젬플로도 이좀더 나은 성능의 예측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션을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방법이 이제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풋 이그젬플을 이제 클로즈 스타일 패프레이즈로 이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단계를 거쳐 이 PET가 적용이 되는데 예시를 이제 살펴보시면 만약에 이제 베스트 피자 에버리라는 문장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라벨이 플러스 1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트 피자 에버리라는 이 문장이 PET에서 이제 Best Pizza Ever, I Was, Mask라는 이런 패턴을 가지는 문장으로 이제 변형이 되어서 이 프레티니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고 이 프레티니 랭귀지 모델은 이런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학습 방법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측하는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실제 라벨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제 이런 패턴들이 다수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수의 패턴들을 가진 모델들을 이제 존재한 다음에 이 언라벨드 된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을 진행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추론 결과들을 앙상블 해서 이 소프트 라벨을 적용해서 언라벨드 데이터를 이제 라벨링을 한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최종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부착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 이제 PET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PET 방식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PET를 여러 번 적용하게 되면 이제 또 성능이 더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적은 수의 라벨드 이그젬플이 주어졌을 때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턴 익스플로이팅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제 노테이션이 몇 가지 있는데, M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리고 V는
vocabulary, 그 이 빈칸은 이제 mask token,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에는 label, A는 target classification task를 의미합니다. 인풋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X로 이제 치환이 되고, P는 패턴, 그리고 V는 버벌라이저로 이 라벨이 특정 보케브러리로 이제 매핑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과 버벌라이저가 페어를 이루게 되어서 패턴 버벌라이즈 페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패턴 A, B, 문장 A, B에 대해서 이런 패턴이 주어지면, 패턴은 A, 물음표,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예측, 그 다음에 B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 실제 이런 문장에 대해 라벨이 Y0, Y1이 있다고 생각하면 Y0는 그 보캡 내에 Yes라는 토큰으로 치환이 되고 Y1은 보캡 내에 No라는 토큰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X가 문장 S1, Mia likes pie, 그리고 S2, Mia hates pie 이런 식으로 인풋이 주어지게 되면 이런 인풋이 패턴이 적용이 되어서 Mia likes pie 물음표, 그 다음에 마스크 토큰, 이하 H파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토큰에 들어갈 이제 라벨이 실제 버벌라이저로 변형이 된 보케브러리이고, 모델은 이런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 문장이 이제 자연어 추론 관련돼서 문장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빠른 답장과 간편한 체크인, 깨끗한 팀 좋았어요 라는 문장과, 문장 두 번째 체크인이 복잡해서 라는 이제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정답은 실제 서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원투가 실제 X가 되고, 이런 X가 패턴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문장 1, 그래서 문장 2. 이 문장은 이제 이 버벌라이저 쪽이고, 입니다라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버벌라이저가 실제 라벨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각세 가지에 대해서 entailment는 참으로 바꿔주고, contradiction은 거짓으로 바꿔주고, neutral은 중립으로 바꿔주면서, 해당 마스크 토큰의 이러한 참, 거짓, 중립을 예측하도록 수행할 수 있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PVP가 이제 실제 학습이 되고 어떻게 추론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시면, 이런 하나의 인풋에 대한 이런 패턴이 주어지면, 그 패턴이 이제 마스크 토큰에 대한 이제 버벌라이저가 예측하게 됩니다. 모델은. 그러면 해당 마스크 토큰에 대한 이제 로직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로직 값을 이제 스코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당 스코어의 로직 값을 소프트 맥스를 하게 되면 확률 분포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확률 분포 값을 실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이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만 학습을 하게 되면 저자들이 설명하기에는 이런 적은 수의 트레이닝 이그젠플로 학습을 하게 되면 망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리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해서 실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저희가 기존에 알았던 MLM 로스를 추가하여 최종 로스 펑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보다 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로스가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알파 값을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값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지정을 하여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컴바이닝 PVPS라고 이런 패턴 버벌라이즈 페어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한 패턴을 가지는 이 모델들이 서로 파인튜닝이 되고, 이런 파인튜닝이 된 모델들을 앙상블 하여서 그 언라벨드 이그젬플에 대해서 소프트 라벨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아까 보았던 이런 스코어 값이 이제 모델별로 나타나게 되고, 해당 모델을 어떤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평균을 내게 되면 그게 앙상블된 이제 스코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이 가중치에 대해서 총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냥 가중치를 1로 두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1로 두었으면 저희가 흔히 아는 그냥 단순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어큐러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PVP가 이제 주어졌을 때 파인튜닝 하기 이전에 한번 그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어큐러시를 뽑아냅니다. 그럼 각 모델별로 이제 어큐러시가 나오는데, 그 어큐러시를 비율에 따라 이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로직 값을 통해 이제 소프트 맥스를 통해 확률 분포로 변환해서 이런 언라벨드 데이터를 소프트 라벨된 데이터로 변경을 하고, 이제 새로운 학습 데이터 TC를 생성하여 이 TC를 활용해 새로운 PLMC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IPT와 PET를 같이 설명한 부분인데, PET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런 트레이닝 셋이 주어지면 각 트레이닝 셋별로 이 그림에서 이제 네 가지 PVP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각 PVP별로 이제 모델 4개가
파인 튜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PVP는 바로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그 추론이 진행되게 되고, 이런 추론 값을 합쳐서 커다란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와 기존 데이터와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저자들은 이제 PET가 진행되면서 단순히 한 번만 진행했을 때에는 이런 각각의 PVP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이런 연결이 별로 없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PVP를 여러 번 진행하는 IPET 방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런 똑같은 PVP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PET랑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 실제 이런 모델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선택되어서 학습 데이터셋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데이터셋으로 또다시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되고 랜덤하게 선택되어서 또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T가 점점 그림에서 이제 원 모양 크기로 나타냈는데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이런 언라벨 데이터에서 이제 소프트 라벨링 데이터를 뽑아낼 때 일정 비율을 가지고 특정 크기만큼만 선택해서 여러 번 진행하는 게더 성능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제 experiment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간 구별은 이 기호를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yet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리뷰 텍스트를 통해 1점부터 5점까지 별점을 부여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들은 총 4개의 패턴을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형식들의 패턴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점 같은 경우에는 버벌라이즈를 통해 테러블이란 단어로 바꾸고, 2점은 배드, 3번은 오케이, 4번은 굿, 5번은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특정 라벨에 대해 보케블러리로 매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알겟 뉴스 같은 뉴스 토픽 분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의 패턴을 활용하였고, 각 뉴스 토픽에 따라서도 똑같이 버벌라이즈를 활용해 이러한 단어로 매핑을 시켜주었습니다. 야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패턴을 활용했다고 하였고, 이 경우에는 10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MNRI 데이터셋으로 두 가지 패턴을 활용하였고, 이 경우에는 이제 버벌라이저가 두 개인데, 첫 번째 버벌라이저는 long, right, maybe고, 두 번째 버벌라이저는 long, no, yes, maybe로 이렇게 총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서 학습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Xstance라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Multilingual Stance Detection 데이터셋으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질 때이 답변이 질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류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패턴을 나누게 되고, 실제 이 버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yes or no, 그리고 이제 멀티링구얼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이제 yes or no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어로 yes or no, 이렇게 총 3개의 버벌라이저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실제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트레인 데이터셋이 없을 때 10개, 50개, 100개, 1000개로 이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이 연계일 때 언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PVP가 하나만 적용이 됐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PVP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추가 학습 없이 바로 인퍼런스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 어버러지보다 맥스가 좀더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IPT가 적용됐을 때더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그젬플이 10개나 50개, 100개 정도 될 때는 각각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 PET나 IPT가 슈퍼바이즈드보다 확실히 성능이 더 높은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트레이닝 셋이 1000개 정도까지 되면 이제 알교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슈퍼바이즈드랑 그 PET가 거의 같은 그 성능을 보이는데, 결국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너무 많아지면 그 슈퍼바이저도 어느 정도 이제 성능 향상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적을 때 UDE와 믹스 텍스트랑 이제 비교하는 결과인데, UDE와 믹스 텍스트는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으로 백트랜스레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PET가 이런 두 가지 방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엑스스텐스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인데, 이 엑스스텐스의 결과를 가지고 이 논문 저자들은 PET가 좀 데이터셋이 많은 경우에도 잘 작동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이게 독일어 데이터셋이고 이 부분이 프랑스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이 각각 11,000개 그리고 33,000개인데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했을 때도 이 슈퍼바이저드보다 PET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링구얼 태스크에서도 PET가 성능 향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분석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컴바이닝 PVP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각각의 PVP에 대해서 한 가지에 여러 개의 PVP가 있는데 각각의 PVP에 대해서 최소값은 최소값에 대한 값 그리고 가장 큰 값, 그리고 노 디스틸레이션 유니폼 웨이티드라는 방식의 이제 PET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스코어 값이 아까처럼 그런 식의 그 모델별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로직 값을 단순히 뽑아내서 그 하드버팅 한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 그런 지식 증류 없이 하는 것보다 뭐 유니폼이나 웨이트 같은 그럼 가중치 평균을 냈을 때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 테스트 데이터시 10개 정도의 이제 굉장히 적은 수에서도 이 정도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억셀러리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인데 이 억셀러리 랭귀지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LM 로스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셋 사이즈가 10개일 경우에는 이 어큐레시 임프로브먼트가 상당히 좀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테스트 트레이닝 셋 사이즈가 커질수록 MLM 로스를 추가하는 게 큰 효과는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이제 PET에 대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인데 각각 이제 총 5번의 이 PET가 진행이 되었고 첫 번째 PET에서의 그것보다 점점 이제 PET가 진행이 될수록 이 어큐레시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M1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비율만큼 이제 데이터셋을 추출해서 그 다음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이 점선에는 이 M1에서 한 번에 이제 M4 사이즈만큼의 데이터셋을 추출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실제 이 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이런 점진적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늘리는 게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추출하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해 오라벨된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 도메인인 프리트레이닝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인 도메인 그러니까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좀 더 진행한 것입니다. 이 저자들은 PET가 그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서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성능이 향상이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슈퍼바이즈 러닝이 적용됐을 때랑 그 슈퍼바이즈 러닝이 적용되기 전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한번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성능이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성능 향상이 있었어도 그 PET가 기본 슈퍼바이즈 러닝에 프리트레이닝이 섞였을 때보다 더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이런 PET가 단순히 그 인도메인 프리트레이닝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럼 결과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ET 방식은 클로즈 퀘스천 패턴과 버벌라이즈 페어를 활용해서 패턴 익스플로러 트레이닝 방식을 제안하였고 초기 주어진 트레이닝셋이 적을 경우 PET 방식으로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해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